오늘은 백스코 주간전시회 부산 국제 보트쇼를 1회 때부터 담당하신 현성덕 차장님을 모시고 보트쇼 연대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부산 국제 보트쇼 1회를 담당했고요. 또 돌고 돌아서 올해 보트쇼를 담당하게 된 백스코 현성덕 차장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2014년 때부터 시작된 보트쇼는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지난 보트쇼 세월을 사진을 보면서 이제 되돌아보는 일명 라떼는 말이야 같이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명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 일명 라떼는 말이야.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백스코 하드를 좀 털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보트쇼 사진 찾아보다가 상해 보트쇼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때 당시의 사진이?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출장이 보트쇼 행사의 시작인가요? 시작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 시작 준비는 2008년부터 했고 첫 행사는 2014년에 6년간 준비를 해왔던 거죠. 완전 철저하게.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저희가 국내외 일단 유사 전시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 2014년 1월 달에 런던 보트쇼를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일본 보트쇼, 네, 마지막 4월 달에 상해 보트쇼를 가서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도 하고 또 정보도 얻고 그랬었습니다. 2014년 보트쇼 사진을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이때 개막식 사진인데 그 6년간 네. 준비하시고 세계를 돌고 돌아서 딱 개최를 하셨는데 네. 이때 이제 소감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감은 감개무량합니다. 업체를 유치하면서 일부 업체들은 부산 보트쇼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 제가 마음고생이 심했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트 경기장에서 제가 두 번이나 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눈물은 흘리지 않고요. 마음속으로만 두 번 울었고 다시 또 마음을 가다듬고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라인. 그렇습니다. 이번 보트쇼를 준비하면서도 한번 오셨었나요? 예,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왔을 때 울진 않았고요. 지금은 백스코 사무실에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때는 이런 보트를 직접 타보는 행사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때는 야외에서 하셨는데 지금은 실내에서 진행을 하나요? 보트도 보고 또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내에서 마련했습니다. 네, 혹시 이 보트를 직접 타보는 이렇게 미니하게 타본 행사 말고도 뭐 이번에 좀 관람 키포인트 같은 거 있을까요? 전시장에 오시면 직접 보트를 이렇게 올라가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추가로 해상 전시장이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이렇게 개최되는데요. 여기 맞습니다. 여기 백스코 전시장을 관람한 분에 한해서 여기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보트를 공짜로 타 볼 수 있습니다. 공짜. 이거 금액이 상당하지 않아요? 요트 타는데? 예, 저희가 일단 보트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을 위해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제트보트를 준비했고요. 네. 네, 또 가족들이 탈 수 있는 카타마란이라든지 아니면 모노헐 다양한 종류의 보트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공짜로 이렇게 네, 티켓을 내고 공짜로 타시는 것이죠. 4인 가족이 이 행사장 관람을 했을 때 수영만 요트 경기장 오시면 10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이걸 공짜로 타실 수 있다는 점. 이 공짜가 바람도 놀랐나 봐요. 네, 보트쇼에 오시면은 여름 레포트를 미리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번에는 아니 이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끼고 있잖아요. 네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저도 부럽습니다. 네, 외국인 관람객들도 많이 보이시는데 온라인 관람을 그래서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업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 바이어와
국내 업체들 간에 화상 상담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바이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관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올해 보트쇼에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트쇼의 컨셉은 부산 보트쇼에 가면 이벤트가 있다입니다. 방문하셔서 저희가 준비한 많은 이벤트를 프로그램을 같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트쇼에 꼭 오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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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덱스코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